안녕하세요.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술 빚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한술샘이고요. 여러분의 약간 뭐 시청 시간을 제가 배려해서 미리 했잖아요. 그래서 1kg여서 이렇게 1kg짜리를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정량할 것도 없고 잴 것도 없이 바로 1kg를 그대로 넣고요. 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리터와 이거에 하나 반을 또 그대로 넣습니다. 넣어서 한 지금 12시간 넘은 것 같은데요. 네, 넘은 자 여러분 필히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예 저희가 수국을 한번 보실 거고요. 제가 수국이 얼마나 잘 그 돌 같은 아이들이 풀어졌는지 제가 손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요? 자,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여성분들은 많이 알 텐데, 우리 식혜 할 때 엿기름 하는 거 아시잖아요? 처음에 좀 거글거글한데,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졌잖아요? 이런 상태입니다. 이렇게. 꺼끌꺼끌하지 않고, 제 손의 감각으로 하면 착 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에 이렇게. 예, 이렇게 되는. 이런 상태인데 이 아이를 예 저희가 잘 걸러서 예, 이 아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고두밥이 조금 식을 때까지 저희가 수국물을 한번 예 양이 생각보다 많네 하실 텐데 아까 제가 써드린 그 주방문 1kg에 500에 1.5였잖아요. 그거에 지금 정확하게 두 배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은 고두밥을 2kg고요. 그 다음에 누룩은 500에 2배니까 1kg. 아까 말씀드렸어요. 봉투 그대로를 넣어서 1kg 넣고요. 그 다음에 물은 1.5, 1.5 합해서 지금 3리터를 넣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아까 알려드렸던 그 쌍화 과주 이렇게 주방문 합니다를 1로 한다면 제가 하는 거는 그거의 2배의 양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kg 고두밥이 아니라 오늘은 2kg 고두밥, 그 다음에 절반에 해당되는 1kg의 누룩, 그다음에 3리터의 물에다가 지금 수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렇게 12시간 넘게 지금 물에다가 불려 놓은 누룩을 예 제가 수국 상태를 자 지금 한번 걸러서 맑게 예 지금 누룩 물 누룩만 넣어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술을 짜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. 얘는 식혜 만들어 보셔서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요 정도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채반을 좀 치우고요. 여기다가 더 몇 번 정도 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누룩의 향과 누룩의 맛과 누룩에 필요한 걸 좀 더 용출시키는 건 필요해요.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짜지 마시고 몇 번에 걸쳐서 한 두세 번 정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누룩에서 우리가 꺼내야 할 누룩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거를 다 해야 돼서 조금 예 여러 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꽉 짜주시고요. 꽉 짜주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넣어서 또 한번 이 안에 있는 걸 또 한번 빼주시고요. 이런 걸 한 두세 번 정도를 좀 해주셔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게 이 누룩에 좋은 성분이 충분히 나와서 저희가 달고 독한 술에 단맛을 많이 내고 충분히 당화를 시킬 수 있게 여기서 몇 번이고 이렇게 한 두세 번만 좀 번거롭더라도 충분히 그냥 한 번에 쭉 짜지 마시고요. 두세 번 더 이렇게 하시면 훨씬 아까보다 물이 좀 더 농도가 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. 정성이란 말은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간다는 건 좀 힘들거든요. 안 하는 게 더 편하죠. 근데 불편한데도 한 번 더 해서 더 정성된 마음과 시간을 좀 두면
정직한 것 같아요. 하는 만큼, 우리가 하는 만큼, 예, 충분히 더 맛있는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여담이지만, 제가 몽골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. 트레킹을 하는데, 제 발이 힘들고 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 만큼, 제 앞에 보여지는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. 그러니까, 등가 교환 같아요.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맛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편하게만 하면 딱 편한 만큼만 저희한테 허락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힘들고 조금 힘겨워도 그걸 지나고 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여러분한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. 뭐 하나만 똑 떨어져서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 몸이 좀 힘들고 어렵게 올라간 길에서 정말 대단한 풍광을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술도 그냥 귀찮고 해서 5분 할 거 3분으로, 3분 할 거 2분으로 줄이시면 얘 정확해요. 다 알아요.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신 다음에 타성이 붙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시고 처음 마음 유지하시고 한 번 더 해주시고 조금 더 교반해 주시고 조금 더 자주 봐주시고 하시면 정말 맛있는 술 빚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아니까, 대충 아니까, 저번에 해봤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하시면 늘 저번처럼이거나 저번보다 못한 술이 나올 것 같아요. 저번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저번보다 더 많이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면 결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능이 다 용출될 때까지 조금 번거롭더라도 많이 치대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한테 좀 같이 만지고 싶어요. 그런데 거의 이렇게 풀죽처럼 거의 이제 잘 맞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한 점 남김없이 옛날에 한약, 탕약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두 개 자루 놓고 짜는 그런 느낌이네요. 그래서 좀 꽉 이렇게 짜서 아주 좋은 누룩물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고두밥이 다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고두밥을 제가 불을 좀 세게 하고 빨리 하면 약간 붙어요.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면 괜찮습니다만 여기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선생님 왜 고두밥인데 밥 같아요? 그러면 조금 여기 물이 많이 있거나 그 부분이 접혔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동그랗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끝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편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거나 내지는 제 생각에는 불이 너무 세, 갑자기 불을 좀 센 불로 하면요 이렇게 좀 붙는 경우가 있어요. 좀 천천히 오래. 그러니까 매일 비슷한 말이지만 뭔가 서두르고 막 빨리 하려고 그러고 뭘 생략하면 얘네들은 다 알아요.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. 저희들이 어떤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지, 해야 할 일을 안 하는지, 안 해야 될 일들을 막 하는지를 너무 알아요. 그래서 나중에 조금 서둘러서 하면 술을 다 만들었는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한 맛, 이상한 향, 꽃향이나 뭐 과일향처럼 좋은 향 아니고 뭔가 화학적인 아세톤 냄새, 뭐 약간 석유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왜 저는 좋은 술, 좋은 냄새도 나고 물론 맛도 좋고 향도 좋은데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뭔가 화학적으로 안 좋은 맛 같은 게 나와요. 그러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죽이나 어떤 뭐 고두밥이나 범벅을 만들 때 조금 재료가 설 있거나 조금 덜 익은 거 좀 빨리 하려고 해서 그럴 때 그런 게 되게 많고요. 아니면은 교반을 좀 덜 할 때 또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곡물을 가공 처리할 때 제대로 잘 씻고 제대로 잘 익히고 제대로 잘 식히는 일. 너무 단순해서 아유 뭐 그까짓 거 하는 거
그 그까이 거에서 하나가 놓치면 술맛에 꼭 남아요. 에, 그 설마요? 아니에요. 알코올 됐고요. 술 됐어요. 다 만들어졌어요.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맛이 나요?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좀 뒤돌아보시면 돼요. 내가 좀막 그날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좀 빨리 그런 한것 같아. 내가 좀 지금 생각하니까 밥이 너무 좀 설익었던 것 같아. 아니면 너무 급해서 어떻게 했어?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더라고요. 제가 술을 자꾸 빚고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해져요. 지킬 걸잘 지키고 정성스럽게 잘하는 거예요. 잘한다는 의미가 기본에 충실한 거. 잘 씻고 잘 불려서 잘 식히고 잘 버무리고 그 잘이란 말을 자꾸 넣지만 그 잘을 자꾸 빼먹을 수도 있어요, 사람들은. 왜냐하면 해버릇하면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. 잘하거나 그냥 하는 게. 그런데 결과물에서는 반드시 표시가 나요. 잘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내고요.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맛이 나와요.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준다 해서 그냥 뭐 밥을 시켜놓고 어디 나갔다 오시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킨 게 아니라 다시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호화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화가 돼 버리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밥이 다시 딱딱해지면 열심히 수국도 만들고 했는데 딱딱해지면 그 아이가 다시 풀어져서 먹기가 또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잘 익힌 쌀이 잘 식는 것까지예요. 너무 식어서 다시 또 딱딱해지는 상태, 막 누룽지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딱딱해지는 상태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차갑게는 식히되 또뭐 다시 또 노화돼서 원래 쌀처럼 완전히 뭐또 뻣뻣해져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시 쌀알처럼 이렇게 굳어져요. 이렇게 그래서 다시 쌀알처럼 뻣뻣해지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차게 식히긴 하지만 다시 또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상태면. 우리가 당화가 다시 어려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잘 식히는 상태까지. 또잘 식히라고 너무 잘 식혀가지고, 선생님 너무 잘 식혔더니 거의 막 딱딱하게 굳었어요. 그러면 또 다시 뭐 렌즈에다가 또 살짝 풀어서 또 다시 해야 돼요. 좀 부드럽게.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까지는 식히지 않고 차게만 식히는 거야. 차게 식히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그런 거예요. 자, 저희가 아까 주방문 만들어 놓은 기본 주방문에 오늘은 두 배의 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2kg의 고두밥, 찹쌀 고두밥입니다. 자,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참, 좀 약간 특이한 경우긴 한데, 찹쌀 고두밥을 2kg를 지었고요. 거기에 1kg, 아까 한 봉지 그대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. 한 봉지 그대로에, 예, 누룩물. 수국인데, 평소보다 훨씬 더좀 오래, 예, 좀 놔둬서, 그리고 아까 보셨죠? 많이 치대서, 예, 이렇게 물을 넣는 거. 그래서 지금, 수국물을 집어넣고요.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녹말이 많이 왔습니다. 자, 굳이 요거 끝에는 안 넣겠습니다. 저희가 요거 넣어서 혹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누룩 맛이 날까봐. 자, 그리고 이 술은 단양주는 아니고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술을 만드는 준비하는 술이라 밑술 덧술일 경우, 그러니까 덧술의 고두밥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말 충분히 호화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 술을 만드는 아이가 아니라 효모를 증식하고 배양해서 많은 알코올,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양의 덧술 고두밥이 들어갔을 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밑술의 상태일 때는 그렇게 술을 만드는 것처럼 뭐 제가 좀 약간 공식적으로 쓰긴 뭐하지만 뭐 죽기 살기로 예 혼화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양주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단양주로 이게 바로 술이 되는 거라고 하면 이런 물하고 분리된 고두밥이 거의 일체화되게끔, 이게 다 물을 먹어서 여기서 이미 당화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가 30분 가까이 이렇게 혼화해주세요. 막 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건 아니에요. 저희는 이양주의 밑술입니다.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. 이 아이는 지금 이 자체가 술이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만들기 위한 예비군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여기서부터 술이 될 만큼 그렇게까지 혼화할 필요는 없고요. 얘는 그냥 한알한 알에 잘 코팅되듯이 이렇게 잘 섞어만 주시면, 예,
저희가 덧쓸 때 많은 양의 고두밥이 들어갔을 때 예, 그때 충분히 혼화할 거예요. 그때는 술을 만들어지는 거라 당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효모를 배양하고 또 좋은 효모가 많이 생겨서 덧술에서 많은 양의 고두밥이 들어갈 때 그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혼화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요 정도로만 예, 요 정도로 그 대신 뭉쳐있는 밥알이 있거나 이러진 않게 모든 밥알이 다 이 누룩물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모든 밥알이 하나하나 다 누룩물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게 밥알을 다 풀어주는 거 예, 밥알을 다 풀어주는 정도 예, 뭐 막 힘 주어서 하거나 막 혼합을 이 물이 다 먹을 때까지 하진 않고요 그냥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도화라는 예, 요 아이가 이렇게 짧게 작은 그러니까 짧은 그러니까 절반쯤 되는 식감 같은 형태인데 뭐 밑술하기에 딱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 친구로 밑술을 빚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보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열탕 소독도 쉽고 예, 좋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보이기도 잘 보이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굳이 양이 많지 않으면 도수화 정도에다가도 예, 술빚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전 개인적으로 모양도 이쁘고 좋습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. 식감보다 좀 작은 또 찾으셔서 본인한테 잘 맞는 용기를 좀 선택해서 예, 하면 술빚기가 더 즐겁고 재밌어요. 뭔가 나한테 맞는 그릇이나 뭔가 이런 거 쓰면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흔히들 그렇잖아요. 세상 모든 일이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. 예, 크게 돈 드는 일이 아니라면 나한테 손에 맞는 좋은 장비들을 좀 구입해서 쓰시면 술빚기가 훨씬 더 재밌고 신나고 제가 맨날 말하는 더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.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이거는 지금 쌍화 과주의 밑술 만들기가 끝났습니다. 선생님은 옆으로 가면서 여러분하고 똑바로 걸어라 할 순 없잖아요. 제가 항상 솔선수범을 해요. 그래서 깨끗하게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우리는 술에 지금 효모를 증식 배양해야 되는데 효모 증식 배양한테 하는데 별로 안 좋은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늘 얘기해요. 요렇게 접촉 부분이라든가 요런 어깨 부분을 잘 닦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친구가 아니어서 요렇게 지금은 천만 좀 덮어서 약간의 호기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딱 맞는 뚜껑을 딱 올려서 옆에 놔두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사랑에도 이름표가 있는 것처럼 이 술에도 이름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쌍화과주에 도전해 봤습니다.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술을 빚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한술샘입니다. 그동안 많이 해서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될 거예요. 저도 좀 놀라고 있는데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하셨을 테니까 주위 분들에게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려 주시고요. 예,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